자, 그래서 이 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, 이 목을 위해서는 이 자세가 중요하고, 자세. 우리가 그 바른 자세를 얘기하면서 항상 잘 때는 거북목을 하고 잔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문제잖아요. 그래서 바른 자세를 유지해 줄 수 있는, 그래서 이 경추의 C커브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 자세로 잡아주는 베개를 써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목은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. 네. 잠깐 쉬었다가 베개 하는 거 좀 배울까요? 네. 이거 베개랑 코골이 코 거 이런 거 좀 배워요. 이거 대만 있으면 너무 답답하니까. 여기 이거는 다 이제 저기라서 보험 얘기는 뭐 보험 얘기고 양압기 뭐 이거는 그렇죠. 그러면 코로나 코클링 아이 다 한번 챙겨놓을게요. 네, 그래서 이거 끼우는 것도 이게 배워야겠어요. 그거를 케이스 안에 걸 뺄까요? 네. 4대 대수면 됐어요. 아, 상호가도 그렇게 85위원을 30 이 탄성이 좋은 플라스틱, 얇은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. 그거를 준비하는데요. 요거는 한 4cm, 길이 4cm, 이 넓이는 약 2mm 정도 이렇게 자릅니다. 그래서 일단은 두 개, 자,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. 이 두 개를 잘라 놓은 거예요. 두 개를 놓고, 그 다음에, 잘 안 보이는데? 어디다 볼까요? 핸드폰 뒤집어서 핸드폰 여기다가 처음에는 옆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자르고 하나는 이게 얇아가지고 한 넓은 거 쓰면 좋아서 이렇게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. 좀 그렇게 하고 이거를 두 개를 만들어 놔야 돼요. 짠. 도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걸 좀 더 재밌게 해야겠다. 누가 이렇게 킥킥거려요? 이거 저기 그 DIY 실습 시간이에요. 그래서 약 7cm 탄성이 좋으니까 조심하세요. 그래서 이 중간에다가 이렇게 딱 얹혀 놓습니다. 아까 또 만드는 거 있었는데 욕을 하지 마세요.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붙이고 이게 여기는 끈적이는 곳이잖아요. 그래서 자 이렇게 붙여 놓고 아까 준비해 놓은 테이프에다가 딱 덧붙여요. 그럼 이제 지금 이중 테이프 또는 삼중 테이프가 되겠죠? 그럼 네. 이 안에 다 보이죠? 네. 그러면 이 탄성이 있는 테이프가 된 거예요. 네. 자, 제일 잘생긴 사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꿀잠 TV입니다. 영상 잘 보셨나요? 여러분의 댓글은 힘이 되고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에게는 에너지입니다. 앞으로도 많은 댓글 그리고 많은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꾹꾹.